안녕하십니까. 오늘 할 얘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은 주제입니다. 요책이 나온 지가 이게 지금 한 17년 정도 됩니다. 이 책이 나오고 나서 몇 달 안 됐을 텐데 출판사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출판사에서 어떤 전화를 받았냐면 그 저자가 뭐 하는 사람이냐고 그렇게 문의가 들어왔는데 그 어떻게 다 알려줘도 됩니까? 이렇게 출판사에서 물어보더라고요. 아, 그 말씀하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이제 몇 달 지난 뒤에 출판사에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그 모 대학 사학과에서 이 책이 한국 고대사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참 이상하다. 뭐하려고 내 책을 교재로 쓰나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인터넷상에서 이에 관한 답을 들었어요. 어떤 분이 누군지 모르는데 이 책을 교재로 쓰는 이유는 그 연구 방법론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무슨 연구 방법론 때문이냐 제가 알으니까 이 책에 나와 있는 연구 방법은 기존 사학계에서는 보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이러이런 연구 방법이 있다. 그래 연구 방법을 소개하는 그것으로 요 책을 교재로 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런가 보다. 예, 그런 생각했는데 도대체 제 책이 다른 책에 비해서 연구 방법론이 뭐가 다른가? 뭐가 다르길래 이 책을 교재로 쓰는가를 하나만 예를 들어보기로 했는데 오늘은 그 칠지도 연구 방법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칠지도를 어떻게 연구하느냐? 사람마다 달라요. 많은 사람마다 자기가 연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수없이 많으세요. 칠지도를 연구하는 사람인데 뭐 엑스레이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제 방법은 그분들과 어떻게 다른가? 그래, 제 칠지도 연구 방법을 지금부터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제 책을 보신 분들은 의미가 없습니다. 뭐 다 봤으니까. 근데 제 책을 아직 보지 않으신 분들을 위해서 제 연구 방법이 칠지도 연구 방법이 기존의 연구 방법과 어떻게 다른가를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칠지도는 일본서기에 나옵니다. 구체적으로 일본서기 신공 황후조에 신공 46년부터 신공 52년조까지 7년 동안은 기록이 있어요. 신공 46년부터 52년까지 7개년, 물론 매년은 아니고 그 중에서 몇 개, 7년 동안에 몇 개냐면 5개입니다. 아, 6개네요. 신공 46, 47, 48년이 없습니다. 49, 50, 51, 52년까지 기록되어 있어요. 쭉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 마지막이 신공 52년인데 이때 백제에서 칠지도와 칠자경이 외국으로 옵니다. 거기에서 이제 칠지도가 나타난 거예요. 이 사건을 일본서기에 기록된 사건을 보고 아 칠지도와 칠자경이 갔나보다 생각할 수 있는데 이 기록이 일본서기 기록을 보면서 신공 황후 2호 7개년 사이의 기록이 사실인지 거짓말인지를 어떻게 알습니까? 물론 그 기사 속에는 사실도 있고 거짓도 있어요. 무엇이 사실이고 무엇이 거짓인지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이건 이제 이 사료 공부는 사료 비판의 가장 첫 걸음에 해당하는 얘기입니다. 그에 관한 얘기를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몇 가지 했습니다. 그리고 이게 조작인지 원래 원사료를 보고 쓴 건지 100% 구분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100%는 불가능하지만 가능한 대로 우리가 21세기를 사는 합리적인 사람, 과학을 공부한 사람으로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면 사실은 뭐고 조작은 뭡니까? 사실은 일본서기 있을 때 원사료가 있었을 거예요. 원사료에 기반해서
일단 쓰는 겁니다. 양식이 한번 바꿀 수도 있어요. 조금 표현은 바꿀 수 있어요. 그래도 원사료를 보고 쓴 것을 우리가 사실이라고 하고, 조작은 그럼 뭘 조작이라고 하느냐? 원사료는 없습니다. 원사료는 없지만 자기가 임의로 만들어 쓰는 거. 당연히 조작이죠. 또는 이거 조작입니다. 일본 서기가 초판이 나온 건 8세기지만 그 이후로 계속 고쳐져 가지고 판본마다 좀 다른데 가장 오래된 것이 16세 임본입니다. 16세 임본 임진왜란 시기입니다. 그래서 판본마다 다른데 이제 100년, 200년, 300년 지난 다음에 일본 서기를 보고 중간중간에 끼워 넣는 겁니다. 아니면 지우고 다른 걸 집어넣든가. 이런 게 조작인 겁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만일 삼국사기, 북한에서 나온 삼국사기 국외본인데,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 장수왕조를 펴고 중간에 한줄 집어넣는 겁니다. 온 백성이 선왕인 광개 토태왕 만세를 불렀다. 한 줄을 딱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발견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제가 집어넣는 게 사례적 가치가 있습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그 무의미한 겁니다. 그런 기록들이 일본 서기에는 많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대, 주로 천황가가 뭔가 위신을 높일 필요가 있을 때마다 고쳤다고 합니다. 고쳐가지고 일본 서기만 보고 거기다 적어놓는 겁니다. 무슨 근거가 있어 적어놓는 거 아니고 그냥 적고 싶은 사람 마음대로 적어놓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됩니까? 다 빼야 되겠죠. 당연히 맞습니다. 어떻게 구분해야 되는가? 이게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자, 우선 사실일 가능성과 조작일 가능성을 구분하는 몇 가지 얘기를 드렸는데, 이 신공 46년에서 신공 52년도를 보면서 그 구간에만 나오는 인명이 있어요. 사람 인명이. 또는 후대의 기록에도 나오는 인명이 있어요. 후대 기록에도 나오는 인명은 그걸 보고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간에만 나오는 인명은 이건 사료에 기반한 사실일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두 번째, 직책이 직책. 숭례라고 나오는데, 숭례는 뭡니까? 5세기 이후 일본 서기에 나오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원래는 그게 아닌데 집어넣은 겁니다. 숭례. 그래서 이제 가짜일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 기간에만 나오는 직책이나 그 기간에만 나오는 사람 이름은 사실 가능성이 높고, 후대 기록에도 나오는 것들, 그건 일본 서기만 봐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그건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록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신뢰도가 떨어지는 기록으로 예를 들면 초고왕. 초고왕은 뭡니까? 뒤에 일본 서기 보면 초고왕이 나와요. 백제 초고왕.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겁니다. 신뢰성이 떨어져요. 그 다음에 뭐 백제 장군 400개로 목나근자 등이 나왔다. 이것도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뒤에 나와요, 이런 이름들은. 무슨 문해숙례. 문해숙례는 5세기 이후에 나오는 사람인데, 그것도 갖다 집어넣은 거예요. 황전별, 노가별, 이건 뭐입니까? 후대 또 나와요. 이때만 나오는 사람이 아닙니다. 갖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이러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물건의 이름과 수량이 나오는 것은 이건 사실 가능성이 높아요. 예를 들면 거기에 백제에서 뭐, 각궁전, 뭐, 선물이 뭐, 철정 40매. 아, 이런 건 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각궁이나 철정은 삼국지 동이전을 봐도 우리나라 특산물로 나와 있어요. 그래, 이런 건 신뢰성이 높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지명과 방위는 대부분 안 고칩니다. 그건 사실 가능성이 높아요. 벽지산, 고사산, 공나철산. 이런 지명이 나오는데 이건 사실 가능성이 높다. 이겁니다. 일본 서기 보기 전에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제 이 정도를 가지고 일본 서기를 쭉 보는 겁니다. 46년도부터 이제 52년까지 마지막 보는데, 46년조, 맨 처음에 46년조가 뭐냐면, 백제가 그 외국에 가야제국을 토벌하는데 참전을 요청하는 겁니다. 참전은 대가로 세상에 공짜 전쟁이 없습니다. 전쟁이 참여하는데 그냥 공짜 있겠어요? 가야제국을 토벌려고 하는데 너희가 군대를 보내라. 그러면 우리가 대가를 주겠다. 뭘 줍니까? 당시 외국이 가장 필요한 것들을 주겠죠. 근데 당시 외국은 어떤 상황이냐면
국가가 하나가 아니에요. 수십 개의 나라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하나하나는 군사력이 얼마 안 됩니다. 결국 많은 나라가 동원되어야 할 텐데, 그 나라가 동원하려면 대가가 많이 하죠. 자기 백성들을 전쟁터에 내보내는데, 전과 전쟁의 대가가 적으면 가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신공 47년도를 보면 외국이 어떻게 하냐? 신라와 백제 사이에서 등거리역을 합니다. 백제한테 너희들이 많이 안 주면 우리 신라 쪽에 붙는다. 지금 뭐예요? 백제로부터 더 많은 전쟁 대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신라를 이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교적으로 볼때 하나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이건 외교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술책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많이 받아서 어떻게 됩니까? 군사를 동원하는데 많이 받아서 많이 나누어 주어야 자기가 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외국의 왕 노릇을.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전쟁에 참여하는 대가를 많이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리고 신공 49년도가 나오는데 49년도가 군량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당연히. 신공 49년도의 전쟁 상황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백제를 도와서 외국 연합군이 참전을 하고 가야 도발에 반면에 신라는 가야를 돕기 위해서 참전을 합니다. 그리고 국제전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디서 벌어지냐? 남해안에서 벌어집니다. 예, 압도적으로 많아요. 신공 49년에.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최종적으로 먼저 가야 7국이 망합니다. 가야 7국이 멸망하는데 나라 이름이 적혀 있어요. 나라 이름이 일곱 나라 쭉 적혀 있는 건 사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비자발, 남가라. 남가라가 바로 김해가야입니다. 삼국사기에 나오는 금강가예요. 탁국, 알라, 다라, 뭐 탁순, 가라. 가라가 고려의 대가야입니다. 일곱 나라가 이 전쟁의 결과 멸망해요. 그리고 백제군이 다시 돌아가면서 남해안에 가서 친미다래를 정벌했다. 이렇게 나오는데 친미다래가 어디냐는 저는 제주도라고 봅니다. 제주도라고 봐요. 남만, 남쪽의 야만국과 친미다래에서 특별하게 별도로 취급할 정도는 제주도밖에 없다고 봐요. 이걸 제주도가 아니고 전라남도 남해안으로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주도로 본다. 그리고 제주도가 이때 백제 영토에 들어온 겁니다. 제 생각은 그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산강유역 사업이 한복 겁니다. 비리, 벽중, 포민지, 반공 네 소읍이 항복하고 전쟁이 끝나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백제 장군, 영산강유역에서 항복을 받은 백제 장군 일본석이 뭐였지 합니까? 사백계로와 목락은지예요. 사시하고 목시가 나옵니다. 이건 뒤에도 나와요. 뒤에도 나오니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또 신뢰도가 떨어지는 이유가 중국의 사석 때문에 떨어져요. 중국의 사료를 보면 5세기가 되면 한반도 전역에 지방 세력이 쫙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지방 세력, 물론 이제 책봉 관계인데, 지방 세력 그 성씨를 보고 어느 성씨가 어느 주역 지수인지를 알수 있어요. 우리가 아는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보면은 5세기 전에 4세기까지 최대 성씨가 뭡니까? 해씨하고 진씨예요. 해씨하고 진씨가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양대 지배 세력입니다. 부여씨는 언제 출현합니까?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부여씨가 언제 출현하죠? 부여씨가 407년 2월에 출현합니다. 부여씨가 407년 2월에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출현하는 것은 삼국사기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삼국유사에도 나오고 일본서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정확한 기록이 안 됐습니다. 달까지 정확합니다. 아무튼 그게 나오는데 영산강유역의 성씨가 나와요. 영산강유역의 우리가 아는 온관배 집단입니다. 영산강유역의 성씨가 나오는데 뭐가 나옵니까? 목씨하고 사씨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씨하고 목씨가 영산강유역 성씨였던 겁니다. 본래. 그런데 영산강유역에 기반을 둔 성씨인 사씨와 목씨인데 거기를 정벌하는 사람이 무슨 뭐 사백계로 목락은 자. 이건 거짓말입니다. 확실히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또 그럽니다. 이 목락은자에 대해서 뭐라고 썼습니까? 이 목락은자에 대해서 일본 서기가 나중에 목현만치의 아버지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목현만치 아버지. 그런데 그것은
삼국사기를 딱 보면은 목현만지가 몇년 출생으로 되어 있습니까? 삼국사기를 딱 보면 목현만지는 404년 출생이에요. 그러니까 신공항우주에 나와 있는 몽락은자는 거짓말이다. 맞습니다. 몽락은자 아니고 다른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이 사시와 복시 후대 사람으로 집어넣은 겁니다. 삼국사기 보면은 목현만지가 404년 출생으로 딱 되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없어요. 다 보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신공 50년이 되면 어떻게 되냐? 신공 49년에 상황이 종료됐음을 불구하고 외국 사신이 백제에 다녀갑니다. 이건 뭡니까? 아직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이상하다. 그 다음에 신공 51년 뒤에 또 외국 사신이 백제를 가요. 무슨 뜻이에요? 무엇인가 아직 중요한, 외국으로부터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사신이 두 번이나 이 신공 49년에 전쟁이 끝나고 상황이 종료됐음 불구하고 매년 외국 사신이 백제에 가요. 무언가를 달라는 거겠죠. 무언가. 끝나지 않은. 그런데 백제는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못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신공 52년이 되면 칠지도 한자로와 칠자경 한계가 외국에 도착해요. 그리고 모든 게 끝나요. 아, 외국 사신이 칠지도와 칠자경을 달라고 백제를 가서 요청을 했구나. 우리가 그렇게 할수 있어요. 칠자경은 이미 발굴이 됩니다. 어디서 나옵니까? 무령왕릉에서 나왔고, 일본의 인덕릉, 전 인덕릉에서 나왔어요. 그리고 무령왕릉은 어떤 이 주인의 행운을 피는 주술적인 느낌을 가지는 일종의 왕의 권의 상징입니다. 한강유에서 안 나옵니다. 금강유역 백제 문화 특징이에요. 이게 칠자경이. 칠자경이 주술적인 내용을 담은 그런 왕권의 상징이라고 볼 때, 칠지도는 칼입니다. 칼에는 왕권과 관련된 정치적인 내용의 글이 적혀 있을 것이다. 우리가 예측 가능해요. 그런 거죠. 거기도 뭐가. 자, 이제 이 정도 보는데, 그 전에. 일본서기에 잠깐 후대에 적어놓은 기록. 후대에 적어놓은 기록이라는 얘기는 8세기에 칠지도가 써 있었는데 한 100년, 200년, 300년, 몇백 년 지난 다음에 보고 적은 기록들을 또는 100번 봐주면 그 당시 원사료는 전혀 없는데 칠지도 관계없이 내용과 관계없이 본 기록들이 있어요. 후대에 적어놨다고 보는데 저는 어떤 기록들이 후대에 적어놨는가를 보겠습니다. 각 기록의 끝에다가 적어놓아요. 이것은 사료를 보고 적은 게 아니고 일본서기만 보고 중간에 적은 내용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그런 내용들인가를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공 49년도에 그때 백제왕이 만일 풀을 깔아서 자리를 만들면 불에 탈까 두렵고, 또한 나무로 자리를 만들면 물에 떠나갈까 두렵다. 따라서 반석에 앉아서 맹약하는 것은 영원히 변치 않을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로부터 지금부터 천추만세에 끊임없이 항상 서번이라 칭하며 해마다 종호하겠다고 하였다. 이거 뭡니까? 사료가 필요 없습니다. 일본서기 보고 나중에 뒤에 집어넣은 거예요. 즉 사료적 가치가 없다. 이런 겁니다. 또 있습니다. 신공 51년 뒤에 있어요. 이때 백제왕 부자는 함께 이마를 땅에 대고 귀국의 큰 은혜는 천지보다 무겁습니다. 언제 어디서건 어찌 잃을 수 있겠습니까? 성왕이 위에 있어서 해와 달처럼 밝고 지금 신이 그 아래 산악과 같이 경고합니다. 영원히 서번으로서 결코 두 마음을 품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말이었다. 이건 뭡니까? 장소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뭡니까? 물건의 개수가 나오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부하라든가 뭐 장군 이름이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뭐예요? 후대 언젠가 일본서기만 보고 여기다 집어넣은 겁니다. 예, 적어놓은 거죠.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신공 52년조에 손자 침유왕에게 지금 내가 교류하고 있는 바다 동쪽의 귀국은 하늘이 계시하여 세운 나라다. 그러므로 천원을 베풀어 바다 서쪽을 나누어 주니 나라의 기틀이 영원히 견고해졌다.
네, 지난 시간에 일본석이 신공 46년조부터 신공 52년조 7년간에 걸친 기로에 관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쟁이 끝나고 가야 칠국이 멸망합니다. 멸망하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바로 칠제도와 칠자경이 가는 게 아니고 외국에서 계속 백제로 사신을 보내요. 뭔가를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자 3년이 지난 신공 52년에 칠자경 한 개와 칠지도 한 자루가 외국에 도착합니다. 칠자경이 주로 주술적인 의미를 가진 왕권의 상징이라고 볼 때, 그 구리 거울이 칠지도, 지금 칼입니다. 칠지도는 어떤 정치 권력의 의미를 갖는 외교적 문서일 것이다 하는 거 우리가 추정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추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대사건이 삼국사기에 안 나올 리가 없습니다. 삼국사기에. 그러면 삼국사기에 백제본기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신라본기에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 사람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다고 보시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 이 기록은 신공 황후 46년부터 52년조까지 나오 해당하는 이 기록은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와야 된다. 그 이유는 당시 칼을 준 나라, 칠지도를 주고 칠자경을 준 나라가 백제이기 때문에 백제본기에 나와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사람의 주장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 그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나와야 된다. 그 이유는 이 사건이 주로 낙동강역에서 벌어졌다. 그리고 낙동강역에 관한 기록은 신라에 많이 나와 있으며 특히 가야 관련 기록은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만 나오기 때문이다. 이렇게 두 사람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이 맞다고 생각해요? 답은 두 번째입니다. 신라본기에 나온다고 한 얘기가 맞습니다. 왜첫 번째 주장은 틀리냐면은 그건 틀립니다. 일본석이 신공 46년부터 52년조 7년 동안에 나온 지명을 보면은 금강유역, 영산강유역, 낙동강유역은 나오는데 한강유역은 전혀 안 나와요. 한강유역은 전혀 안 나오는데 삼국사기 백제본기는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웅진천도 이전까지 다 한강유역 기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국사기 백제본기에는 안 나오고 신라본기에 나온다고 주장한 분만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기록을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공 46년부터 52년까지 기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가운데 신공 49년입니다. 기록이 제일 많고 상세한 전쟁 내용을 기록했으며 신라도 전쟁에 참전합니다. 그래서 신공 49년을 비롯해서 이에 해당하는 기록을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찾아야 돼요. 약간의 사설을 보는 센스만 있으면 간단히 찾을 수 있어요. 아무리 봐도 못 찾는다. 이건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 책을 보면 어떻게 찾는가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이 해당하는 기록을 딱 찾으면은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크게. 첫 번째는 삼국사기가 얼마나 정확한 기록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이야, 정확하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놀랍니다. 실제로 찾아보고. 그러면서 어떤 걸 느껴요? 일본석이가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삼국사기 위에서 딱 내려다보고 있습니다. 다 내려다보고 있기 때문에 거짓말하면 바로 들킵니다. 다알수 있어요. 삼국사기 신라본기가 딱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신라 왕실이 훗날에 발생할 칠지도 논란을 예측을 하고 기록을 남겼느냐?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닌 거예요. 무슨 뜻이냐면 전반적으로 삼국사기 초기 기록이 얼마나 정확한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보면서 아하, 삼국사기 초기 기록은 어떻게 읽는가? 삼국사기 읽는 방법을 배우는 겁니다. 이게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이걸 방법을 배우고 보면은 삼국사기가 이전과 전혀 다르게 다가옵니다.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 해당 기록을 쫙 찾아요. 많습니다. 한두 단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삼국유사에 또 찾는 거예요. 이 칠지도 관련 기록, 신공 46년부터 50년간 있는 칠지도 관련 기록을 삼국유사에 찾아봐야 됩니다. 삼국유사를 펴보면 한두 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여기도 칠지도 관련 기록이 쭉 나와요. 한 보따리가 나와요. 삼국사기도 이만큼 나오고 삼국유사도 이만큼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있어요. 삼국지 동의전을 핍니다. 삼국지 동의전을 피고 칠지도 관련 기록을 또 찾아요. 어떻습니까? 삼국사기나 삼국유사보다 더 많이 나옵니다. 더 많이. 삼국지 동의전에. 어디 봐야 돼요? 한조하고 외조를 봐야 됩니다. 그러면 맨 칠지도 관련 기록이에요. 금방 많이 나옵니다. 다 찾아요. 이 세 개를, 삼국사기, 삼국유사, 삼국지, 동의전, 칠지도 관련 기록을 딱 찾고 나면은 드디어 칠지도를 연구할 준비가 되어 있다.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어떻게 하느냐? 칠자경에는 추술적인 내용이 적혀 있고 칠지도에는 정치적인 내용이 적혀 있는 일종의 편지입니다. 하지만 만일 내가 당시 백제의 외교 담당 부서의 장이라면 내가 거기다 무슨 글자를 쓰겠는가? 무슨 글자를 쓰겠는가? 이걸 예측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어떻게 예측합니까? 이 중국에 칼에다 글자 새겨서 선물하는 그런 그 전통이 있었어요. 중국의 기록을 참조하는 겁니다. 그럼 대개 칼을 편지처럼 줄 때는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맨 처음에 뭐가 나옵니까? 칼을 보내는 해, 연호가 나와요. 연호가. 이게 맨 먼저 나옵니다. 연호를 쓴 다음에 그 다음에 뭐예요? 길상구를 써요. 길상구를 쓴다는 얘기 무슨 냐면 이 태양의 기가 제일 높은, 태양의 고도가 가장 높은 때를 의미하는 상징적인 힘을 써요. 그 태양의 기가 제일 높다는 얘기는 이 양력으로는 하지입니다. 음력으로는 언제입니까? 5월 중순인 거예요. 5월 중순 대략 그렇습니다. 그 태양의 고도가 높다는 길상구를 쓰고 그 다음에는 뭐 씁니까? 편지에는 보내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이 있어야죠. 칼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그 다음에 칼을 받는 사람이 있어야죠. 누가 주고 누가 받는지는 이건 적어도 있어야지.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왜 주는지 칼을 주는 이유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이유 없는 편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외교 문서인데 그래서 칼을 주는 이유가 거기에 나올 것이다. 그 다음에 칼을 줘서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버립니까? 그건 아니죠. 칼을 받아서 어떻게 하라는 내용이 반드시 나올 것이다. 우리가 이제 예측하는 겁니다. 뭐 그 외에도 예측이 가능해요. 여러 가지 이제 예측해서 그리고 그 좁은 칼날에 글자를 몇 자나 쓰겠어요? 많이 써야 앞쪽에 한 20자, 뒤쪽에 한 20자 정도 쓰지 않겠어요? 대충. 뭐 글자 개수는 상관이 없습니다. 상관이 없으니까 예측해보면 내가 만일 당시 백제의 외교 담당 부서의 장이라면 무슨 글자를 새길 것인가 거기다 하나씩 새겨봐요. 단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근거가 예를 들면 나는 대한민국 만세라고 새기겠다. 근거가 없잖아요. 기분이 좋으니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맞지도 않아요. 내가 무슨 글자를 새기려면 왜 글자를 백제 외교 담당 부서의 장으로서 글자를 새기냐. 꼭 필요한 글자만 새기겠지만 한번 그 입장에서 글자를 하나씩 새겨봅니다. 구체적으로 도대체 글자를 새긴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물어볼 수가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했습니다. 칠지도를 신공 52년에 받았는데 실제로는 49년에 모든 상황이 종료됐을 때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 전쟁이 끝나고 신공 49년에 칠지도에 한다면 어떤 글을 쓸 것인가 결정하는데 한 달이면 충분하고 공방에 지시해가지고 만들어라 한 달에 충분하고 외국까지 수송하는데 한 달이면 충분합니다. 세 달이면 충분해요. 세 달이면 충분한데 3년이나 걸렸어요. 3년이나 걸렸다는 일본성의 기록이 믿을만합니까?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건 믿을만합니다. 만약에 1년 후에 칼이 왔다 그러면 그건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3년이기 때문에 물론 일본성의 자체 기록에도 매년 사신을 보내서 뭔가 달라고 요구하는 거 있어요. 그래도 합리적이고 자꾸 요구하니까 신공 59년 3년 뒤에 간 건 맞은데 이것을 어떻게 확인하냐 3년 그것을 어떻게 확인합니까?
일본 서기 5세기 7대 왕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일본 서기 5세기 7대 왕이라는 건 제가 예전에 그 무령왕릉 탄생할 때 설명했는데, 응신부터 시작해서 웅냐까지입니다. 그 7명을 5세기 7대 왕이라고요. 5세기 7대 왕 기록을 딱 보면 어땠습니까? 왕과 왕이 바뀌는데 평균 3년은 공백 기간이 있어요. 3년은 공백 기간이. 그러니까 왕이 죽으면 그 아들이 왕이 되고 또 죽으면 왕이 되고 이렇게 이유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이유는 후한서와 삼국지에 나옵니다. 어떻게 돼요? 그 사마는 진왕은 공립이 돼요. 공립이. 그 공립이 쉬운 게 아니에요. 스스로 왕이 못 돼요. 그것 때문에 왕과 왕이 바뀌는데 평균 3년이 걸려요. 따라서 신공 49년에 전쟁이 끝났지만 3년 후에 7대도가 갔다는 건 신뢰성이 높은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신공 49년에 가야 7국을 토벌한 백제왕이 죽었어요, 그해. 죽고, 3년 후에, 신공 52년에 새로운 백제왕이 즉위를 한 겁니다. 즉위를 하니까, 외국에서 자꾸 달라고 하니까, 급히 외교적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그러나, 바로 즉위했기 때문에 공립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공립은 아직 안 됐다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3년간은 공의가 있으면 대혼란이 있었을 것이고, 아직 공립이 안 됐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일본 서기 5세기 7대 왕 기록을 보면 어떻게 돼요? 왕이 즉위를 해도 공립이 안 되면 대외적으로 왕 세자를 칭해야 돼요. 왕을 칭할 수가 없어요. 공립이 돼야 세자자를 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다시, 신공 49년에 가야 7국을 토벌한 백제 왕과 신공 52년에 칠치도를 준 백제 왕은 다른 사람이란 얘기예요. 두 명이 달라요. 그리고 신공 52년은 막 왕이 돼서 그 외국에 귀찮게 하니까 외교 문제 해결했는데 아직 공립이 안 됐다는 겁니다. 아직 공립이 안 되면 외교 문서엔 칠치도에 뭐라고 쓰입니까? 칼을 준 사람을 백제 왕으로 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떻게 써야 됩니까? 백제 왕세자라고 써야 됩니다. 백제 왕세자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칼을 준 사람을. 이런 식으로 하나씩 하나씩 글자를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써봐요. 왜 그런지를 글자를 예측할 때는 그 이유를 써야 합리적인 이유를. 이유를 다 써봅니다. 마지막 세 단계가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예측한 칠제도에 쓴 글자와 일본에서 발견된 칠제도를 딱 비교해 보고 몇 자나 맞췄는지, 몇 자나 맞췄는지를 비교하는 겁니다. 과연 몇 글자를 맞췄는지. 제 생각은 그래요. 역사에 관심 있는 동호회원 정도면, 10자는 뭐 쉽게 맞출 수 있다. 10자는. 10자 못 맞히겠어요, 그거. 그리고 역사 한일 고대사의 전문가다.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 사람은 제가 볼때한 20글자 정도는 맞출 수 있지 않느냐. 그것이 이제 제 생각입니다. 예, 제책본 사람 의미가 없고, 아직 책을 보지 않으신 분들 한번 해보십시오. 지금 한번 해봅니다. 보고, 삼국사기에서 관련 기록 찾고, 삼국유사기에서 관련 찾고, 삼국지 통일전 관련 찾고, 세 개를 비교해 보고, 그리고, 연호도 보고, 칼을 준 사람, 받은 사람, 기타 등등 이유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자, 그래서, 일본에 발굴된 절제도하고 딱 맞춰보십시오. 과연 몇 자나 맞히는지. 그게 자신의 한일 고대사를 이어는 확실한 그 바로미터다. 확실한 그 잣대다고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저는 판단을 해요. 그래, 이것이 제가 칠지도 연구하는 방법이 다른 이전에 다른 사람과 다른 방법입니다. 이게 제 방법이에요. 저는 이런 식으로 칠지도를 연구를 합니다. 그러면 삼국사기나 삼국지 동이전 연구에 관해서도 시간이 좀 있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삼국사기, 그 사학과에 가면은 삼국사기를 공부를 하게 되는데, 삼국사기를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하느냐, 예, 다 있겠지만, 예, 저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제 방법이 어떻게 다른가를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떻게 삼국사기를 공부를 하는가.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한번 펴보겠습니다. 신라본기에 내해이사금, 3세기 초입니다. 내해이사금조를 한번 펴보겠어요. 내해이사금 2년 봄 정월, 왕이 시조묘에 참배하였다.
4년, 내 자금 4년, 가을 7월, 백제가 북경을 짓밟아했다. 이건 이제, 물론 백제본기도 나오지만은, 아무튼 짓밟아했습니다. 그 다음에, 내 자금 6년 봄 2월, 가야국이 화친을 청해왔다. 이건 확인이 가는 겁니다, 이건. 실제로 내 자금 6년 봄 2월에, 가야국이 신라에 화친을 청해왔는가 안 해왔는가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확인하느냐? 제 책을 보십시오. 제 책을. 이거 확인이 가는 건 기록입니다. 화친을 어떻게 하자는 얘기예요? 신라하고 혼인하는 겁니다. 국혼을 맺자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 내 사금 8년 겨울 10월 말갈이 국경을 침범하였다. 내 사금 8년에 겨울 10월에 말갈이 국경을 침범했는가 안 했는가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이걸? 이것은 중국 기록에 나옵니다. 이 기록을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중국 기록을 확인하면, 아하! 내 자금 8년 겨울 10월에 말갈이 국경을 침범하였다. 이게 맞구나 확인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럼 중국 기록에 내 자금 8년에 말갈이 신라 국경을 침범해서 이렇게 나옵니까?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나오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이 기록이 맞는지를 확인하느냐? 중국 기록을 보고, 그게 제가 반 겁니다. 이런 걸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삼국사기 백제본기와 신라본기에서 우선 말갈 기록을 쫙 뽑아야 됩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말갈 기록을 쫙 뽑으면서 비교를 하게 돼요. 양쪽을.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건 맞는 기록입니다. 실제로 내 사금 8년에 말갈이 국경을 침범했어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그다음에 봄 정원에 왕의 아들 이음을 임명하여 이벌창 삼고, 뭐 정황상 맞는데 이건 모릅니다. 실제로 그랬는지. 내 이상은 13년 봄 2월 왕이 서쪽으로 군과읍을 시찰하고 열흘 만에 돌아왔다. 이 기록이 실제로 그랬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압니까?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또 어디 나옵니까? 내 이상은 10, 어디 나와요? 왜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구나. 내삼 13년 여름 4월 왜인이 변경을 침범함으로 이벌찬 이임을 보내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맞게 하였다. 내삼 13년 여름 4월에 왜인이 신라를 침범했는지 아는지 어떻게 합니까? 이거 확인이 가는 겁니다. 내삼 13년에 왜가 신라를 침범 저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게? 이런 걸 하면 어떻게 돼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서 왜 기록을 쫙 뽑아야 됩니다. 먼저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쫙 뽑으면서 그걸 보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 사금 기타 뭐 23년 백제 사람이 와서 장산성을 에워싸므로 왕이 몸소 군사를 거느리려다가 이를 쫓아버렸다. 이건 모릅니다. 기록이 이렇게 됐는데, 실제로, 왕이 군사를 거느리러 나가서, 쫓아버린 이건 확인이 어려워요. 또 뭐가 나옵니까? 내 사금 32년, 봄 2월에 왕이 서남쪽 군읍을 순행하고 3월에 돌아왔다. 파진찬 강호를 임명하여 이찬을 삼았다. 해는 물론 달까지 정확합니다. 간단히 확인이 됩니다. 아, 정확해요. 해는 물론 달. 이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삼국사기 각국 본기를 펴고 한줄한 줄씩 그 기록이 맞는지 틀린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제가 연구하는 방식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걸 전부 다 확인합니까? 못 해요. 할수 있는 것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예를 들면 1년 차, 5년 차, 10년 차가 확인이 돼요. 그러면 그 중간은 논리적인 연결을 보는 겁니다. 그래, 논리적인 연결이 문제가 없으면 1년에서 10년까지 그게 기록이 맞다고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중간에 짚어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삼국사기 연구라는 것은 기록 하나하나와 해와 달이 맞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면 끝으로 중국 사서는 어떻게 공부합니까? 삼국지 동의전 같은 거, 후한서 동의전은 어떻게 공부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질주도를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에 관한 내용을 설명드렸어요. 그 다음에 삼국사기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삼국사기 연구하는 방법에 관한 얘기를 드렸습니다. 아주 간단해요. 그 기록이 맞는지 틀리는지. 그러니까 역사적인 판단을 하기에 앞서서 우선 기록이 맞는지부터 확인해야 됩니다. 밀본서인은 어떻게 합니까? 일본서인도 마찬가지예요. 기록 하나하나가 맞는지, 어디가 틀리고 어디가 맞는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 사료는 어떻게 공부하느냐, 그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예를 들면 후한서나 삼국지, 예를 들어 동이전, 후한서나 삼국지 동이전, 특히 삼국사기 요 배경이 같은 뭐 고구려나 한조 같은 경우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공부하는 방식 마찬가지입니다. 이 후한서 동이전을 딱 펴고 여러 가지 기록이 나와요. 기록이 나오면 그 기록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겁니다. 어떻게 확인하느냐? 삼국사기를 가지고 확인합니다. 삼국사기를 딱 보고, 아, 이건 맞구만, 이건 틀리구만, 이건 맞구만, 이걸 확인하는 거예요. 맞는 건왜그 기록이 맞는지, 틀리면 왜 기록이 틀린지를 삼국사기를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삼국지 통일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삼국지 통일전에 어떤 기록들이 나오면 그 기록이 맞는지 틀린지를 어떻게 합니까? 삼국사기를 보고, 삼국사기를 딱 보고, 기록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한 줄씩 확인하는 겁니다. 이게 제가 공부하는 방식이에요. 네, 그러면 이렇게 본 사람, 아니, 삼국사기가 그 정도로 권위가 있습니까? 모릅니다. 권위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단지 후한서나 삼국지 동이전에 있는 기록들이 참인지 거짓인지, 거짓이면 왜 거짓이고 참이면 왜 참인지를 삼국사기를 보면 알수 있다 이겁니다. 그걸 보고 아는 거예요. 하나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하나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삼국지나 후한서나 한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통치에 관련된 기록이니까 통치자는 진화한 기록입니다. 가장 통치자 큰 이게 중요한 건데, 후한서를 보면은 마한, 진한, 벼한, 사만이 모두 진화한 통치에 있어요. 그런데 삼국지 통일전을 보면 마한과 진한만 진왕의 통치에 있어요. 벼란이 빠지고. 똑같이 3세기 기록입니다. 똑같이 3세기 기록인데, 후한서는 3세기 초, 그 다음에 삼국지도 3세기 중반 기록이지만, 그렇게 기록했을 때 어느 쪽이 맞는지 어떻게 아느냐 이거죠. 후한서 동이전이 맞는지, 마한, 진한, 벼란이 모두 진왕의 통치하에 있다는 후한서 동이전의 기록과, 마한과 진한만 진왕의 통치에 있고 벼란은 들어가지 않는다는 삼국지통일전의 기록 중에 어느 것이 맞냐 이게.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삼국사기를 보고 확인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맞는가? 자, 후한서 통일전과 삼국지 통일전을 경계, 그 가운데가 뭐가 있어요? 그 가운데가 고구려 위 전쟁이 있습니다. 245년에 있었던 고구려와 조위 사이의 전쟁이 후한서와 삼국지 통일전의 배경을 나눈 경계예요. 변환이 진왕 통치에 있었냐 없었냐 문제인데, 그러면 어딜 봐야 돼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왜 기록을 봐야 됩니다. 3세기 왜 기록을? 왜 그러냐면 변환이 바로 왜예요. 신라본기에 나오는 왜가 변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구려 위 전쟁 전에 3세기 초에, 3세기 전반에 삼국사기 신라본기를 보면 왜가 신라를 공격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진왕이 신라 공격의 변환을 동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변환이 진왕의 통치에 있다는 후한서의 기록이 맞구나, 이걸 알수 있어요. 그런데 고구려 위 전쟁이 끝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왜가 신라를 공격하지 않아요? 그럼, 아, 변환이 진왕의 통치에서 빠져나왔구나. 더 이상 진왕이 신라 공격의 변환을 동원하지 못하는 걸알수 있어요. 즉, 삼국지 통일전의 기록이 맞구나, 알수 있는 겁니다. 삼국사기를 보고 후한서와 삼국지 양쪽 기록이 둘다 맞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삼국사기 보고 뿐만 아니고 고고학적으로도 확인이 가능해요. 그건 고고학적인데, 그러면 왜 고구려 위 전쟁을 경계로 앞에는 왜가 신라를 공격하고 뒤에는 공격이 안 되냐, 그 이유도 삼국사기 아주 상세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아주 상세히 설명했습니다. 예, 뭐 제가 얘기 또할수 있는데 그건 길어지니까
지금 제 책, 책 보십시오. 제 책을 보면 됩니다. 그냥 하고. 그 다음에 고고학적으로도 증명이 돼요. 이것은 어떻게 고고학적으로 증명인가도 3세기 후반에 변한 지역 유물로부터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 책을 보고 보십시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